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전하게 놀고 있는지 한번 출동해볼까? 친구들, 우주 오리가 놀이터에 쳐들었나 봐요. 지구 놀이터는 지니가 지킨다.
맞아. 근데 이상하다. 우리 별에는 미끄럼틀이 없어? 잠깐 꽥. 그럼 샤키가 미끄럼 타는 거 보여줄게. 좋아. 잘해 잘해 찌찌 뽀뽀. 재밌게 타는 법 알려줄게. 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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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올라가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미안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빨리 와요. 어. 자,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서 다시 미끄럼틀을 타볼까? 네. 와, 내가 먼저. 오리 깨깨 오리 깨깨 오리야 미끄럼틀 오리. 뭐야? 아니, 우리가 도대체 어디 간 거지? 쪽에는 하트 밴드를 이렇게 붙여주면 치료 끝. 고맙게. 빨리 나와라. 어, 맞다. 여름 놀이터에서 놀 때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건 바로 짜잔. 네? 그건 바로 빈바지예요. 놀이터에서 놀 때는 꼭 긴 바지를 입는 게 좋아요. 미끄럼틀이 엄청 엄청 뜨거워져서 엉덩이랑 다리가 아뜨 아뜨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요. 세상에! 봤죠? 긴 바지를 입어야 안전하다고요. 자, 그럼 우리 다시 미끄럼틀 타러 가볼까? 놀이터 안전 알아볼까요? 비눗방울 놀이할 때는 친구 얼굴에 쏘면 안 돼요. 비눗방울이 눈에 들어가면 많이 아파요. 그네를 탈 때 줄이 꼬이면 다칠 수 있어요. 두 손으로 양쪽 줄을 꼭 잡고 바르게 앉아서 타요. 움직이는 그네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부딪히면 크게 다칠 수 있다고요. 미끄럼틀은 절대 거꾸로 올라가지 마세요. 내려오는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거든요. 햇빛이 뜨거운 여름에는 미끄럼틀도 무척 뜨거워요. 꼭 긴 바지를 입고 미끄럼틀 타기 잊지 마세요.